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네. 또 전도연 씨를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아니 저하고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아, 세차장에서도? 세차장에...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아,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아,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연아 뭐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예, 헤어졌죠. 예. 아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 네네네 네, 예,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예. 아,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그치? 재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때는 네.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아~ 지금은 좀 뭔가 아,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아, 것 그래?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에서 재서가 도연아로 끝날지 아니면은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연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네. 뭐 세워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세우시는 말 잘 못 나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럼 선배님. 선배님, 선생님? 아, 누나만 아니면 아니, 왜 선생님? 아,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연 씨로 해요. 아, 일단 전도연 씨. 일단 전도연 씨. 우리 지금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전도연 씨 유재석 씨로 할지, 도연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한번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네, 그거죠, 그거죠. 합의를 봤어요.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사실 도연 씨가 이게 진짜 연예계 활동 한 지 오래됐지만 예능을 거의 뭐 그렇죠.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아 진짜? 어? 네. 제 기억에 초창기에는 조금 하지 않으셨어요? 데뷔 초기에 네. MC에서.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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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 가요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분이죠. 떠오르는 새별입니다. 네. 팬이들 모시겠습니다. 뭘 잘해서 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아 예능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진짜 한 10년 됐나요, 그죠? 그 신동엽 씨.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했었어요. 그거 하나. 신동엽 씨하고 뭐 한가 그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오늘 나오시면서는 좀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걱정되고. 뭐가 좀 걱정되셨어요? 긴장도 되고. 아 진짜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되게 유재석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렇지. 최근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씨와는 친하진 않았다 얘기를 조금 그 최선 저도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했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아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이 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과인데 네. 일단 반이 달랐어. 네. A 반과 B 반.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이제 등하굣길에 우리가 봤고 그죠? 근데 네. 이제 도연 씨가 떡볶이 먹을 때 제 떡볶이 뺏어간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제가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나는 다 기억하잖아. 나 떡볶이 먹고 있는데 용석이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도연 씨가 와가지고 떡볶이 해서 내 거를 뺏어갔어요. 아. 도연 씨니까 내가 하나 내준 거예요. 예.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먹은 사람 몰라요. 도연이가 두 개 먹었거든요. 도연 씨 또 기억을 못할 거야. 오렌테이션 때 내 옆자리였어요. 와. 우리가 인연이 되게 많아요. 예. 왜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커봐. 그러니까. 나는 도연 씨를 기억하는데 도연 씨가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때에도 그럼 전도연 씨는 학교 내에서 조금 인기가. 아 도연 씨는 인기가 굉장히 좀 있었죠. 아. 예, 전도연 씨는 좀 인기가 있었고 제 옆자리에 이제 전도연 씨가 있어서 제 옆에 친구랑 수근수근 됐었어요. 이 친구 누구냐. 진짜 유독 튄다 그럴까? 예. 아 그렇죠. 예 그런 분위였고, 예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전도연 씨한테 좀 대시를 했다가 대차게 마음의 상처를 대차게 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몇몇 명이 좀 학기 초에 조금 포기를 했죠. 요건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도연 씨의 기억 속에 기억나는 유재석 씨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의 기억은? 그냥 학교 장독대라고 아시잖아요. 아, 있죠, 있죠, 있죠. 그냥 거기 무리지어 앉아있으면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리지어 네. 앉아있으면 도연아 그러면은 그래 이러고 지나갔다. 이것도 맞아요. 태균이 뭐 저 이제 미리 무리지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늘 노래하고 뭐 족구하고 그러면 도연이는 이제 늘 수업 잘 받고 전도연 씨는 이제 어디 늘 바쁘게 갔어요. 광고 뭐 기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바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도연아 우리 친구들이 부르면 아 그래도 뭐 반갑게 맞이해주셨네요. 네. 아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콘서트에 전도 씨가 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도 바빴기 때문에. 네네. 저기 개콘서트에 왜 왔어요? 그 선배님들이 가자고 가시다가지고. 난 솔직히 나 몰랐어요.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 맞아요. 전도연 씨가 온 걸 보고 네. 원샷을 보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근데 진짜 열심히 응원했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방송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네. 고맙다고 얘기하는. 네. 고마워요. 괜찮.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장려상 받았어요. 엄청 학교에서 되게 잘한다고 네.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본방으로 봤었거든요. 그 방송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시사 개그라고 해서 그 당시 뭐 해주제이요. 재석이 형의 그 시사 개그가 우리 어린이들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 예. 아니 혹시 전도연 씨는 그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보자면 좀 어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 떠올리면 좀 아까워요. 그 왜요? 시간을 즐기지 못한 게 그때 너무 바빴어서 맞아요. 맨날 이제 추석 도장 찍듯이 이제. 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연 씨는 졸업을 했죠? 겨우 했어요. 이게 나랑의 차이예요. 왜요? 도연 씨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출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갔고 나는 나의 꿈을 찾았다 해서 학교를 안 갔고 네. 그러니까 학교 꼬박꼬박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연 씨는. 아예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끔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연이는 TV에 나오면서도 학교를 나오는데. 너는 왜? 너는 TV에 안 나오는데 왜 학교도 안 오냐.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네가 뭘 알아. 근데 결국엔 4년제 다니신 거잖아요. 4년을 다녔죠. 4년을 네. 다녀서 결국은 졸업을 못했고 도연 씨는 2년. 아직도 못했어요? 자퇴했어요. 자퇴. 제가 그래도 자랑하는 건 MT를 4년 갔어요. 그러면 후배들 입장에서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의 빈축을 샀죠. 예. 20대 그 시절 우리 학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지금 안까지 들어갔어요. 부르기 직전이야. 네. 도연아! 부르기 직전이야.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우리 그 체육대회 기억나죠? 언제요? 제가 진짜 기억력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연 씨하고 우리가 이제 과 이제 전체가 이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응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도연 씨 그 표정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심드렁한 얼굴 앉아서 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심드렁한 앞에 하는 응원이 나를 뭔가 감동시키지 않는다. 네네네. 이런 표정. 내 지금 딱 생각이 났네. 예. 제가 그때 막 춤추고 했거든요. 기억나니? 아니,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났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되게 그때도 일이 바쁘고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약간 한량? 한량? 뭔가 그냥 왜 개미하고 배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미였으면 배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저도 느꼈어요. 네. 배짱이 오랜만에 듣네요, 배짱이. 우리 도연 씨하고 제가 인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저 진짜 학교 동기처럼 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인사. 근데 도현 씨가 어떤 인사를 하든 저기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마무리할게요. 좋죠? 도현아 즐거웠어. 잘 가. 도현 씨가 어떤 인사를 하든 전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마무리할게요. 좋죠? 도현아 즐거웠어. 잘 가. 어 그래 나도. 어. 네. 아, I'm sure. It's here. Oh no, tissue. You're not gonna cry. I said you're not gonna cry.